안녕하십니까, 창현이라고 합니다. 잘 지내셨죠, 유튜브 친구분들?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다 망했어요. 가게도 망하고 조회수도 망하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가게 운영한 지 이제 근 2년이 돼갑니다. 2년 동안 과연 저희 손카페 장사가 잘 됐는지 망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켜주세요. 아, 나와. 이렇듯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나 봅니다. 과연 저희 손카페 2년간 매출 얼마를 벌여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이거 매출 어떻게. 자, 일단은 저희 매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픈 날짜가 17년도 12월 15일입니다. 2년 조금 안 되긴 했는데 얼마를 벌어드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조회 중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안 나오죠? 보세요, 사운드. 자,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로로로로로로로. 총 주문 금액은, 와, 많이 팔았네. 7억, 7억 500만 원이고요. 여기서 할인을 189만 7천원. 할인 누가 했어? 할인 방법도 모릅니다. 할인 누가 들어갔냐고. 서비스 21만원 이야. 서비스 할인 방법도 모릅니다. 매출이 약 7억 3천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와우. 뭐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자, 하지만 수지 타산을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길씨. 네. 저희 가게가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흑자가 아닌가. 흑자? 네. 흑자. 제가 얼마 정도? 아, 저는 오히려 잃으셨을 것 같은데? 흑자라면서요. 번 거죠, 그거는? 7억 중에 얼마 정도 전세를 빼고, 네. 한 1억? 확실합니까? 맞춤 선물 있어요. 그럼 5천만 원? 자, 2년 동안 얼마 정도를 제 순수익으로 가져갔을 것 같습니까? 순수익으로는, 네. 저는 맞춤 분한테 선물이 있긴 하거든요. 아, 선물보다? 네, 일단은 비밀. 입만 벌림. 1억 2천? 1억 2천. 확실합니까? 안 맞출 거예요? 맞출합니다. 가게 근무하면서, 네. 힘들거나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까? 네. 7억 500만 원을 벌었대요, 매출이. 그러면 저한테 얼마 정도의 순이익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2억 5천을 벌었을 거다. 2억 5천을 얘기했고요. 다른 친구들은 1억, 1억 2천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정말 제가 2억과 1억 5천을 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네. 제가 실질적으로 이 가게 매출이나 손익 계산은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얼마를 벌어드렸고 얼마를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얼마 했어요, 우리? 800만 원. 저번 달이요? 네. 여름인데요? 네. 그러면 2,800에서 월세 빼봐요. 1,680. 네. 그럼 네. 예? 직원들 급여 얼마죠? 저희 인건비가 공연 지원까지 1,000만 원. 네. 그럼 저는요? 전기랑 물세 150 빼면 되고 재료값 오늘 저희 한 달에 114만 원 정도 나와요. 무효가 85만 원이야. 케이크가 130만 원. 130. 아이들 밥값 160 긁히던데? 그리고 아직 남았는데 저 지금 장사하는 거 맞죠? 주류 20만 원, 코코넛 음료 30만 원, 말주 얼마? 270. 커피숍 원래 이 정도 많이 나가나요? 댓글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네. 잠깐만, 저번 달 적자 한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1,100만 원이야? 자, 5월 달 거 봅시다. 5월 달에 매출 나왔네, 3,700. 근데 왜 카페는 마이너스 788만 원이야? 이게 그나마 적은 거예요. 이게 적다고요? 저희 손카페 시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손카페 2호점을 할 겁니다. 왜 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데 그게 바로 손카페였거든요. 두 번째는 거리 노래방 참가자분들 딱 나오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손카페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친구도 그렇고 지금 저희 손카페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꿈 있고 비전성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거 조건까지 좀 이렇게 꾸미는 친구들 그리고 노래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송카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호점에서도 적자가 나도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제 유튜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송카페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송카페 2호점 당산점으로 갈 겁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저작권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신뢰를 잃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작권료 잘 내고 있고 다시 해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추된 이미지나 실추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심려 끼쳐드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카페 2호점은 여러분들 쉬었다 가기 더 좋고 공연 보시기 좋고 그리고 꿈 키워나가기 더 좋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으로 이전하는 송카페 2호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 1억 8천이래.